지구 제품에 뭐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아서 본격 뭐 리뷰를 한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신발이 뭐 굉장히 무겁다는 거, 무게를 제가 달아봤는데요, 이게 280 사이즈세요. 이거 보내주신 분이 발이 좀 크신 것 같은데 280 사이즈인데 무게가 340g이 넘으니까 이 정도 무게는 프레테의 첫 번째 모델, 뭐 첫 번째 정도 그 당시의 무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아웃솔의 무게가 상당할 것이고,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보드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보드 자체는 되게 좋아요. 이제 축구 하에 사용되기에 경량화를 시키기에는 좀 부적합한. 근데 왜냐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이 인솔 보드 두께만 해도 장난 아니게 두껍거든요.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 무게가 이제 굉장히 관건으로 되는 거고,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이게 무슨 작용을 한다 안 한다, 이제 외국에 제가 이거 그 리뷰를 찾아봤더니 영국인지 호주인지 하여간 이 테스트를 한 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봤는데 뭐 이제 이런 거 있으면 되게 킥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죠. 킥킹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, 이 모델 말고도 사실 디자인상으로는 뭐 되게 이 브랜드 제품들이 예쁘기는 해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없애고 그냥, 아니면 이거의 모양이나 크기를 좀 줄이고 그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인조가죽도 질이 그 나쁘진 않고, 여기 지금 아웃솔만 하더라도 뭐 이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이분이 실제 어쿠입한 해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 플레이트도 지금 개선을 좀 거치고, 뭐 이거는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거를 따라간 거니까 뭐 이런 부분도 개선시키면, 이 자이고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뭐 지금도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. 홈페이지는 있어서 대강 들어가서 구경은 했는데, 이걸 축구하러 지금 당장 좀 하기에는 이제 경쟁 모델들이 지금 너무 치열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이 에너지 팟만 가지고는 뭔가 이제 결과를, 매출상의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어쨌거나 이제 되게 독특하다 하는 점이죠. 그러니까 글쎄요, 이 여기 인스텝의 앞쪽 부분에 이렇게 많은 거를 도포를 하는 것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인사이드도 정확한 인사이드에 그 뭐라 그래, 그 스위스팟이라고 해야 될까, 그 부분 이쪽 정도가 사실은 되게 해당이 되죠. 이쪽 부분이니까. 그러니까 그 복숭아뼈 아래쪽에 그 발뼈 작은 게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거기가 맞는 핵심인데, 그거에 비하면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, 다만 축구의 비율로 맞춰보면 여기가 이제 볼 컨트롤에 유리한 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, 이 부분을 뭐 이쪽으로 좀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, 여기는 정확한 인스텝 슛을 때릴 때 이제 발등 쪽에 이제 얹혀야되는 부분인데, 이 고무의 위치들이 그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킥을 염두에 뒀다고 했을 때 맞느냐 하는 게 조금 의문이에요. 왜냐하면 요즘 뭐 가마차기 할 때도 거의 이쪽 뼈가 제일 단단한 부분의 아래쪽, 이게 각도를 갖고 있으면 요 부분이 핵심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또 없고 이래서 근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 좀 아쉽죠. 물론 뭐 나름대로의 이제 연구를 거치고 또 실제로 호주 내에 있는 연구기관들 통해서 아마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이 나온 거긴 한데,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 않냐, 이렇게 되면. 조금 아쉽다. 뭐 박스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자이고 에너지 되어 있고, 뒤로 좀 볼까요? 보면 뭐 이런저런 쭉 얘기도 들어있고, 오스트리아군요. 오스트리아로 되어있고, 제조는 중국에서 했군요. 제조는 중국에서 한건데 뭐 박스도 괜찮고.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웃기다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,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여러가지, 물론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당시의 대세를 조금 이렇게 따라간 거는 있긴 하지만, 뭐 그래도 이 정도를 만들었던 회사 같으면 지금도 제품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조금 더 개선되고 더 가볍고 경량화되거나 그런 제품들이 되면 이 조정이 좀, 이 에너지팟
좀 조금 조정이 되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. 하여간 그 재밌는 축구화를 봤더니 맞지 좀 실책을 해보면 좋긴 하겠지만 공을 한번 튕겨보긴 할 거예요. 튕겨보긴 할 텐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저보다는 뭐 길이가 30mm 이상 더 큰 사이즈여서 뭐 신어보는 거에서 얻을 수 있는 핏감은 좀 없을 것 같고 다만 인솔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솔 미드솔 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다는 거는 인솔 자체로는 좀 부신하겠지만 사실 이제 그라운드 컨택이나 볼 컨택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한번 나중에 신어보고 또 어떨까 하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간 재밌는 축구화를 같이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. 네.